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심각합니다. 일주일 전 천여 마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천여 마리가 죽었는데요. 환경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안동댐 상류에 물고기가 죽은 채 떠다닙니다.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 일일이 건져내야 합니다. 지난 3일 1,4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이후 매일 천여 마리씩 지금까지 7,300마리나 수거됐습니다. 대부분 팔뚝만한 크기의 붕어입니다. 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또 꾸준히 죽어 떠오르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. 집단 폐사 원인으로 안동댐 퇴적층의 중금속이나 강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지목됐지만 유독 붕어만 죽었다는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. 붕어는 사급수 어종으로 웬만한 오염 환경에도 적응이 가능합니다. 이에 따라 붕어에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한 종과 관련된 서식처나 한 종과 관련된 질병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. 그런 서식처 이상이거나 뭐 바이러스거나 뭐 세균이거나. 그러나 작년 5월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때에도 이 같은 질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질병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. 환경 자체가 복잡하고 또 변화가 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더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. 현재 독극물, 중금속, 수질,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13명의 위원으로 민관 공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12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